안녕하세요, 새싹들. 이루리입니다. 짜라란! 오늘은 제가 롯데리아 신메뉴 지파이 하바네로랑 지파이 고소한 맛, 그리고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을 시켰어요. 레모네이드도. 롯데리아 하면 모짜렐라 인더버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버거도 시켜봤어요. 그럼 바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거는 고소한 맛. 오, 어머, 어머, 어머. 사워크림 뿌려볼게요. 어머, 스위트 사워크림 소스래요. 진짜 맛있어요. 지파이가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담백해요. 전 이거 진짜 한 다섯 번은 더 사 먹을 생각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허니 머스타드. 야. 전 개인적으로 사워크림, 스위트 사워크림 소스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닭가슴살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적당히 기름기가 있고 아주 기름지지도 않아서 진짜 맛있어요. 이번은 하바네로, 약간 매운맛인가 봐요. 이거 먹어볼게요. 약간 매콤한데요? 맛있어요. 약간 돈까스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이번엔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 먹어볼게요. 굉장히 무난하고 담백한 맛이에요. 소스? 맛있는 축인데 소스한 맛?
모짜렐라 인더버거는 베이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고소한 맛이랑 하바네로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것 같아요. 새싹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남은 지파이는 마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마저 다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롯데리아 신메뉴 지파이 두 개랑 그리고 모짜렐라 인더버거 베이컨을 구매해서 먹었는데요. 아주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좀 아쉽게도 모짜렐라 치즈가 아주 잘 늘어나지는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와,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지파이가 솔직히 KFC 치킨보다 맛있었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